사랑스러운 예. 여배우입니다. 박신혜 씨. 복 받은 신혜요. 네. 작년에 제가 드라마 넌 내게 반했어를 찍으면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맞아요. 네. 이제 언론에는 이제 큰 사고는 아니다. 이제 걱정하실까봐 이렇게 큰 사고는 아니다라고 냈었는데. 사실은 사고 좀 크게 났었어요. 아니 그렇다면서요. 저도 방송 관계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맞아요. 났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바퀴가 4개가 다 빠지고 조수석이 없었어요. 앞에가 너무 많이 찌그러져서 들어와가지고 근데 제가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태프분들도 막 4달 동안 입원하시고 좀 이렇게 크게 났었는데 제가 조수석에서 다리를 이렇게 앞에 올리고 자고 있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면 무릎이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양반 다리로 바꿨어요. 아.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 아. 그 이렇게 앞에 여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정말로 좌석 앞까지 밀고 들어와서 무릎으로 그때 막 다 충격을 흡수하고 이렇게 안전벨트에 목 쓸리고 얼굴 쓸리고 귀가 찢어진 거예요. 아. 보통 근데 귀가 찢어지면 이런 귓볼 이런 데가 찢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전 되게 특이하게 귀 안에 이렇게 연결되는 데가 찢어진 거예요. 아~ 급하게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는 이제 수술실에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또 레지던트 분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 좀 얼굴 쪽인데 오늘 저한테 그냥 꾸미실래요? 아니면은 내 성형외과의 이제 교수님께 직접 이제 진찰 받으실래요? 하는데 이게 언제 다물어 이렇게 아물지도 모르고 붙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 저 그냥 꾸며주세요 했더니 꾸미고 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거 누가 꾸몄냐고 너무 촘촘하게 꾸며져가지고 이거 1cm 정도가 이렇게 찢어졌는데 12바늘을 꾸미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신혜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 신경도 많이 써주셨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꾸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티 안 나게 한 것도 다 그 레지던트 분 덕분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다행히도 또 바로 촬영장에 나가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그래도 그게 정상적인 촬영이 사실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다음날 이제 현장을 나갔는데 몰랐어요. 사고가 나고 나서는 안 아픈 거예요, 몸이. 그래서 괜찮네, 그냥 몸이 잘 흡수했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예. 너무 누워서, 아파서. 네, 몸이 너무 아프고 돌처럼 이렇게 굳어서 아이고. 근데 그 상태로 현장을 나가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러도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교통사고 후유증이 원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좀 이상이 와요. 근데 그것보다 너무 속상한 게 방송을 한 주를 제가 그래서 한 해를 방송을 못 나갔어요. 그렇죠. 그때 드라마 촬영하고 있을 때니까. 한 해가 방송을 못 나가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사고가 났고 방송이 이제 좀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제가 찰과상이 생겨서 그 이제 3살 돋는 걸 붙여놨는데 그걸 뛰면 안 되는데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얘를 뛰어야 되는 상황도 와서 그래서 지금 자세는 안 보이지만 이제 여기 착색이 살짝 됐어요. 근데 찍을 때 감독님께서 렌즈를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서시면서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막 아픈 모습이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죄송하고 저 때문에 한 주 분량이 못 나가고 그래서 나름 밝게 그러니까 웃으면서 막 제가 일부러 장난을 치고 제가 웃으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모습 너무 안쓰러우셨나 봐요.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카메라를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총을 겨누고 있는 것 같다고.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 아이 너무 어린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날 촬영을 접고 이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냥 조금만 서서 찍으면은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해서 돌아오는 길에도 되게 막 울었었어요. 좀 슬픈 게 비 오기 전날에 무릎이 시려요, 정말로. 아유, 너무 웃긴 이야기. 네. 그러니까 제가 양반 다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무릎으로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뭔가 이상해 몸이 아파요. 비 오기 전날에 무릎이 쑤시다 그러면 다들 웃으세요. 네, 어린 나이에 무슨 벌써 무릎이 쑤시냐고. 아니 근데 얼굴 흉터 그거는 어떻게 치료했어요?
얼굴에 그 색소가 침착이 돼가지고 레이저